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우선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꼭 보고 이 다음 수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제가 진행을 해보면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오토스케일링 커맨드 라인 툴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커맨드 라인 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토스케일링은 현재로서는 이 GUI, 즉 웹을 통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GUI 시스템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오토스케일링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이 웹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운로드라는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터미널을 열고요. 자, 여기서 wget 하고서 자, 여기 있는 요것을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겠죠? 그럼 이걸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좀 깨끗이 했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제가 압축을 풀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분투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unzi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sudo apt-get install unzip이라고 입력해서 압축 파일, 즉 zip 파일을 압축 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unzi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unzip을 입력하고요.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인자로 주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autoscaling-1.0.blablabla 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면서 자, 여기 생성이 됐죠? 예, 여기에 압축 파일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압축 파일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거냐면 저는 유저 밑에, 로컬 밑에 요 압축 파일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MV는 movie라는 뜻이고요. autoscaling 그리고 1.0 이렇게 뒤에 있는 슬래시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유저, 로컬,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치고 자, 유저, 로컬, 오토스케일링으로 들어가서 ls-al로 내용을 검색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잘 압축 해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환경 변수 중에서 aws autoscaling underbar home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autoscaling 커맨드 라인 툴이 설치되어 있는 패스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패스에 의해서 여러분이 autoscaling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툴이 내부적으로 그 경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할 때는 export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환경 변수 명은 그리고 환경 변수 값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aws autoscaling home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의 값으로 유저 local autoscaling 1.0.61.2라고 하는 값이 지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카피한 다음에 이것을 커맨드 라인으로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이 경로는 여러분이 어디에 이것을 설치를 했고 또 어떤 버전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제가 땅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자, 환경 변수가 설정이 된 거고요. 여기서 echo는 무언가를 출력한다는 뜻이고 달러를 붙이면 환경 변수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aws auto scaling home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 변수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 변수가 이 세션이 시작될 때마다 세팅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선 vi
물결, 물결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기호죠. /bash_profile 하고서 엔터를 딱 치면 자 이렇게 파일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여러분이 자바를 설치하는 과정을 따라하면서 세팅을 해놓은 것이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뭔가 앞쪽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이 부분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방금 제가 세팅한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세션이 시작될 때 이를테면 로그인이 되거나 뭐 접속을 하거나 이랬을 때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면서 환경 변수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오토스케일링 도구를 사용을 할 때 여기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일이 환경 변수를 세팅하는 불편한 작업,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하고 제가 한번 접속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echo aws s auto scaling home 아이고 왜 이렇게 호타가 많나요? 이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auto scaling home의 디렉토리가 잘 표시가 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path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 path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디렉토리에 있건 간에 여러분이 그 명령을 입력하면 이 path에 등록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운영체제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명령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path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디렉토리에 있건 간에 오토스케일링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명령을 작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오토스케일링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항상 이동을 해서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것이죠. 번거롭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as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명령을 찾을 수 없다는 예 피드백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붙여넣기를 해서 아까 카피했던 내용 명령을 여기다 엔터를 딱 치고 ascmd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가 주르륵 나타납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방금 제가 입력했던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내용은 자 export path라는 그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는 $path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path 변수에 담겨있는 데이터란 뜻입니다. 그리고 콜론은 그 데이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붙인다는 뜻인데 aws autoscaling underbar home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 우리가 이 autoscaling home을 지정하는 path를 지정하는 환경 변수 앞서서 세팅을 해놨죠. 거기에다가 /bin 그 디렉토리 안에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이 실행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그 path를 여기다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path 기존의 path에 이 autoscaling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실행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의 경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여러분이 as-cmd를 했을 때 여기 있는 autoscaling의 실행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뒤져서 거기에 as-cmd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여러분이 환경 변수까지 잘 하신 거고요. 이 환경 변수도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걸 입력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자, /profile 자,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 방금 우리가 추가한 내용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로그인을 해서 여기서 as-cmd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들의 리스트, 오토스케일링 명령어들의 리스트가 출력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이 환경 패스를 설치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보안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검증된, 인증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로그인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Security Credentials라고 하는 페이지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로그인이 필요하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ccess Keys라고 되어 있는 부분
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Access Credentials라고 하는 이 파트에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탭에 Access Key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지금 저는 Access Key를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Access Key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커맨드 라인 툴을 이용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reate a New Access Key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Yes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Access Key가 생성이 되고요. Access Key ID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ID고요. 그 다음에 Security Access Key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패스워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ID와 Security Access Key를 했을 때 Show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토 스케일링을 제어할 때 인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 오토 스케일링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이동을 합니다. 자, 유저, 로컬, 그리고 오토. 자, 일로 들어가 보시면 자, credential file path.template이라고 하는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은 템플릿 파일이에요. 템플릿 파일이란 것은 이런 양식으로 파일을 작성한다라는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cat이라는 명령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인자에 해당되는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이죠. 자, credential,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양식에 따라서 내용을 작성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제가 카피를 해서 credential file path라는 파일의 첫 번째 인자로 주고요. 그리고 credential 이라는 두 번째 인자를 줘서 확인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내용에 요 파일이 복사돼서 credential이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vi credential 하고서 엔터를 땅 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요 내용에 이렇게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에 방금 우리가 웹을 통해서 확인했던 access key id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access ke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자, 두 번째 security access key라고 하는 것을 show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콜론 wq를 입력해서 저장을 하면 자, credential 파일을 생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credential 파일을 이 auto scaling 도구를 실행할 때마다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환경 변수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export aws credential 파일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방금 우리가 생성한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여기 있는 것을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as describe 그리고 런치 config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한 다음 엔터를 땅 쳤을 때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no launch configuration found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된다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이 credential 파일, 즉 인증 파일을 세팅하고 그것을 auto scaling command line 툴에게 알려준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aws credential 파일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가 되는 거죠. 자, no configuration foun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인증을 하고 그 인증된 결과로 아직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접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credential 파일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과는 다른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도 여러분이 사용할 때마다 요 파일을 사용해서 오토스케일링 작업을 할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요것을 배시 프로파일에다가 추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vi 자 $배시_프로파일 그리고 제 끝에다가 방금 그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새로 접속을 해서 자, as describe launch config 엔터를 땅 쳤을 때 자,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 예, 최종적으로 그 인증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세팅
또 여러가지 설치 이런 과정들을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인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액세스 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또 여러분이 이 액세스 키를 가지고 저한테 나쁜 짓을 하진 않겠지만 이 액세스 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키입니다. 이미 노출이 됐다면 make inactive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액세스 키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액세스 키이기 때문에 delete 키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면 더 이상 이 액세스 키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시스템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지역을 설정하는 건데요. 자, 지역이라는 것은 region, 다시 말해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가 전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중에서 어떠한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할 것인가를 기본값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해두시게 되면 명령을 입력할 때마다 지역을 설정하시는 부분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명령어를 실행할 때마다 그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맞겠죠. 자, 어쨌든 저는 요것을 지정을 할 건데 여기 있는 AP Northeast라고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AP는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Northeast는 이 북동 예, 북동이라는 뜻이니까 이 북동아시아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이 리눅스에서 세팅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자, 이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자, 여기 붙여넣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현재 세션에서도 이 환경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점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 그리고 제 밑에다가 저 익스포트 문을 추가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마존 웹서비스와 관련해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 동영상, 다음 수업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시스템 인프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